살다가 참 오래 같이 살았다. 내는 새로 태어나도 당신인데 당신은 죽고 난 받기만 했는데 어떻게 또. 울지마, 왜 울어. 앞서 많이 웃었습니다만은, 네, 이분 두 번째 주제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참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예, 간병에 지친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 양정동에서 네.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79세의 남성이 네. 그 말기암 치료를 받고 있던 부인을 간병에 오다 네.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구급차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하. 지금 구급대원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지난 29일 오후 네. 3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 그 담도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요양 중이던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남성 그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서 네. 아내가 노안으로 숨졌다 이런 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하지만 그 급하게 집을 찾아온 그 자녀들이 119에 신고를 했고 아. 그 119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그 네. 목이 쫄린 그런 흔적을 아. 발견하고는 그렇군요. 추궁을 하자 결국 그 범행을 뭐 실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환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해서 금시 과정에서 목에 있는 쫄림 흔적, 그 사건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근거로 유족들한테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집에 있었던 남편인 피의자한테 범행 추궁해서 범행 도구에 사용되었던 빨래줄 발견하고 긴급 체포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년간 병간호 했는데 네. 너무 힘들었고 아하.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부인이 지병이 있었군요. 예, 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남성은 20여 년 전부터 신장 질환을 네. 앓고 아하.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부인이 예, 네. 아내를 간병을 해왔었는데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올해 네. 4월에 아내가 간암과 담도암 말기라는 아이고. 또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신도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간병으로 인한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A씨로 하여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하던 와중에 암 진단을 받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의학적 상태가 나빠지고 거기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동안도 최선을 다했는데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 희망 없음,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우울증에서 흔하게 보이는 모습들인데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최악의 상황을 자꾸 예측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옛말에 김병일 효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사이 좋았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면 참 쉽지 않은 네, 상황이 부딪히겠지요. 게다가 말기암 판정까지 받았으니까 참 그 고통이 어땠을까 하는 짐작도 예,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사회 고령화 사회인데요. 이거 저기 관련 통계라든지 연구가 있습니까? 네, 그 이런 부분을 일컬어 간병살인 또는 간병자살이라고 네.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학적 용어까지 있군요. 이런 말이 있을 네. 정도로 이미 이 관련 분야에서는 주목을 하고 주목을 네.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사건에 얼마나 그 많은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실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보다 좀 앞서 고령화 그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네. 사회를 좀 참고해야 아, 그 추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네. 간병살인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 후생노동성이 네. 2006년부터 관련 사건의 발생 건수를 집계했는데 네. 2006년부터 16년까지 아 15년까지 247건이 네, 네. 발생해서 1, 2주에 한 건씩 꾸준히 간병살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 우리도 사실 이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고령화 사회의 한 단면인 간병살인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그 노노케어 네. 이런 노노케어 상황이 만들어낸 그런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에 관해서 한 연구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암 환자에 국한된 조사이긴 하지만 네, 네. 충분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암 환자의 평균 연령은 72.6세고요. 아유, 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주 간병인인 경우가 52.1%입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배려하는, 네. 케어하는 그런 노노케어가 사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 또 간병인의 또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을 보면 12시간이 네.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네. 하루 종일 간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누가 주로 아픈 노인을 부양하는가를 쭉 변화들을 보면요. 예전에는 뭐 장남, 며느리 가다가 5년 전부터 딸이 주로 부모님을 부양하, 돌본다.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배우자가, 서로 배우자가 이제 돌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핵가족이 정말 심각하게 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노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시거나, 안 그러면 부부 세대가 사시는 경우가 정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소지가 많은 거죠. 그 해외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을 보면요. 네. 그 배우자가 중환자일 경우에 간병하는 배우자 중 67%가 네.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아하. 이 우울 증상이 1년 이상 네. 지속되는 경우도 43%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그 노노케어가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성한 자식들이 있긴 했지만 다들 뭐 직업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79세의 남성이 남편이 네. 혼자서 오로지 그 부인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뭐 고령화 그리고 핵과적화가 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인 만큼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점점 상황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빠른 일본이 저희한테 네. 뭐 참고가 좀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좀 좋을 만한 게 일본은 네. 1995년 관련법을 좀 제정을 했는데요. 이 관련법 제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육아나 간병을 맡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최장 93일까지 장기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한 재작년부터는 하나 더 추가해서 재택근무를 전 사회 전역으로 이런 돌봄 이유로 확대도 예,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네. 가지는 노인 그 보험법 등이 있는데요. 40세 이상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위한 건강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네.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교육, 검진 이런 것들을 필요성을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2025년까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네. 것들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각 지자체 중심으로 환자 지원뿐만 아니라 네. 가족 돌봄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든다거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든 그런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꼭 좀 빨리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의 사회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모의 부양이라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아프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다 가족에게 책임을 많이 묻고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우선적으로 가족이 책임지고 소득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회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가 훨씬 먼저 다가온 사회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돌봄의 사회와 참 이 가슴에 와닿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대책을 뭐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궁금해지네요. 저 변호사님, 그 79살 할아버지에 이거 어떻게 처벌받고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뭐 배우자를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올 4월에 이와 비슷하게 가족 간 살해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네. 그 생활고 때문에 그 네. 15년간 부양해오던 그 70대 노모를 그 살해한 아들이 1심에서는 1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네. 2심에서는 2년이 감형되어서 8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긴 했지만 네. 사실 그게 생활비, 생활고 때문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이렇게 호소한 점이 가만히 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존속살인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건 맞나요? 존속살인죄 같은 경우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했을 네. 경우에 해당하고요. 아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배우자를 살해한 거기 때문에 네. 존속살인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네. 형법상에 그냥 단순 살해죄로 네, 처벌받게 되는 거네요. 네, 가중처벌은 예. 일단 되지 않는 부분이군요. 네, 예. 예. 사실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누가 가해자이고 또 누가 피해자이고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도 예, 들기는 합니다. 이런 슬픈 사건들이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